있거든요. 거기다 이은택 선수에게 바나나를 먹였어요. 바나나 이후에 대성빈 입으로 황미라만 매개는 준비를 제대로 야무지게 하고 있는데 뚫어냈고, 이은택 선수가 그렇게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요즘 탄수화물 건 장난 아니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저기에요? 네. 올라옵니다. 자, 이제 리필해줘야죠. 리필해줘야 돼요. 자, 지금 미들 순위는 또 잡아냈습니다. 지금 배성빈 선수에게 깜짝 오? 많이 멀거든요, 배성빈 선수가. 아니, 광동 어떻게 해요? 광동 갑니까? 일단 교육 갑니까? 천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좌석 싸움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도 우주가 들어갔어요. 유창이 오! 힘을 준비해! 이은택! 이런 문제 없죠, 유혁과 이재영! 갑니다. 1위 해야죠, 이거 이명재. 정승아도 가고 이명재도 갑니다. 김다우가 임재원이 합니다. 임재원이 21포인트 임재원이에요. 인코스 들어가려고 하는 선수가 망할 수 있어요. 붙었어요, 김다원인데. 과감하게 찔렀는데, 하지만 임재원 선수가 아직 3위입니다. 네. 김다원이 라인이 밀렸지만 이스트 발동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 이종우가 22포인트인데 아래쪽으로 좀 쳐져 있거든요. 아니, 이것도 나머지는 복잡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선수들 얼마나 더 복잡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1위 한다 생각하는 거죠. 이명재 끝까지 유지. 근데 임재원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트 발동시켰을 때 임재원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김다원으로 김다원이 근데 안쪽 누군가 임재원이가요. 김다원이 원킬기로 역전해냈거든요. 김다원으로 나왔어. 김다원이 김다원 경기로요. 김다원 투피드 치면 김다원이 가져왔어요. 4차이가 싸우면 김다원이 살아요. 이렇게 싸우면 삽니다. 임재원 들렸고 점프대 불안 요소까지도 한번 더 봐야 돼요. 이명재인데 그래도 안정감인데 김다원이 들어오구나. 그리고 수리 이러면 생존인가요. 먼저 익스트를 채워나갑니다. 배성빈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약간 원거리에서 아직까지는 주시하고 있는 송영준. 이런 주행이 강한 선수예요. 스타일상 송영준 선수는 사실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좀 엿보는 스타일. 지금 익스트 이렇게 되면 오히려 턴은 배성빈 선수에게 넘어갔죠. 앞쪽에 있는 선수인데 일단 위치를 갈아탑니다. 송영준은 실적 올라가는데요. 배성빈을 날려버려. 이게 바로 배상아리. 페인트 모션이 기가 막혔어요. 공중에서 요럴 때 때문에 이번엔 좀 많이 쳐졌거든요. 거기다가 익스트 거의 다 쥐어짠 상태였었거든요. 이러면 배송들이 거리를 좀 많이 둔 상황입니다. 송영준은 실수 단 한 번도 나왔으면 안 돼요. 실수가 없습니다. 굳이 무리하면서 인코스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시드도 모아놓고 쫓겨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쓰고 싶을 때 가속 붙일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송영준이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 하지만 배송들이 1초, 2초 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배송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플레이징! 지금 유영혁 선수도 화 났거든요. 전판에 내가 조금만 더 버텨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생각으로 분노했습니다. 이적도 마찬가지죠. 상대편을 틀어막으면서 노준혁은 유영혁의 힘을 좀 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최용훈과 김다운입니다. 벽에 부딪히느라 감속이 걸리고 빈가 약간 꼬였기 때문에 최용훈 선수와 김다운 선수가 그걸 보고 계속 하거든요. 화면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앞순위를 보느라 이적 선수는 그냥 계속 공이 해놨다는 얘기였거든요. 와, 그냥 점처럼 달립니다. 다음부터 있어요. 다음부터 있어요. 위험한 네. 곧 옵니다. 선수들이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가는 선수가 한두 명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적 선수가 랠리에 대한 이트랙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버텨내주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요? 현재까지의 순위는 광동의 순위가 훨씬 더 좋습니다. 노준영 오늘 계속 좋은데 이적이 2위까지 올랐죠? 이시드 먼저 써주고 앞부시장 잡고 이거 내가 막아줄게거든요. 그러니까 유창현 충돌! 이시드 먹어줬는데 여기서! 유창현! 몸싸움 끝까지 버텼죠? 직접 이적인가요? 유창현이 이위 갈 수 있거든요. 배성빈이! 순위는요? 순위는요? 마지막 이시드 싸움! 배성빈이 노준영 버텼고요! 그리고 나머지 순위는! 순위는 플래시가요! 플래시입니다! 배성빈이 1위로 들어오면서! 야, 이거는 정황상, 상황상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승부였어요. 마지막 승격이 끝났습니다. 우와, 대형 만들었습니다, 플레이슈. 그냥 강다운 익시드 쓰면서 먼저 그냥 갑니다. 익시드 쥐어짜면서 가거든요. 근데 황이 붙었어요, 황이 붙었어요. 이러면 붙었어요. 익시드도 아껴놨기 때문에 약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건 강다운 선수의 블로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그 몸싸움 타이밍에 황이 선수가 익시드 쓰면서 먼저 앞쪽 포지션 잡자. 초등학교 때 황이 올라왔는데 강다운이 한번 버텼죠? 그렇죠, 이렇게 보통 앞 포지션 잡으려고 하거든요, 플라즈마들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부서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위험 구간이 많기 때문에 강다운이 저렇게 스탑하는 걸 알고 있으면 황영이 멈칫밖에 없어요. 강다운 도치 강다운 버텼고 이러면 유리해졌거든요. 강다운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는 강다운이에요. 빌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꼬인 건 아니라서 또 병합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 지름길 쇼커 구간에서 살짝 붙나요? 과감하게 황영 여기서 모험수 황영이 안쪽 한 번 더 돌렸어요. 강다운 버텼어요. 와 이걸 강다운 와 강다운 근데 익시드로 회복이었거든요. 황영 선수도 익시드를 이제 썼기 때문에 아 약간 애매한데요.